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14면 어간에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 40장은 그 후로 끝날 때까지 그 앞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현실, 외면할 수 없는 그 역사를 무대로 하여 그 한복판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배신, 그리고 희망적이었던 왕 히스기야의 실패를 전제로 하죠. 39장 가서 보시면 히스기야가 38장에서 병들어 죽게 된 것을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 연장하시고 그 징조로 아하스의 해시계의 시간을 되돌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찬송을 38장 9절 이하에 찬송시를 여기 기록해 놓았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소문이 많이 나서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는 무로닥 발라단, 그런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 그의 재위 12년 만에 아수르를 정복합니다. 그때는 아직 크기 전이지요. 거기에서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무슨 일로, 무슨 기대로 그가 죽을 병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 의하여 치료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유다의 힘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저들이 섬기는 신은 우리가 아는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단다 해서 제 사절단을 보냈는데 히스기야는 신이 나서 자기네가 얼마나 쓸만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마음껏 자랑합니다. 모든 보물창고를, 모든 병기고를 다 보여주어 우리가 쓸만한 맹방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하나님께서 네 자식들 중에 내가 너희들을 꼭 바벨론에 망하게 하고 그 맹방을 원해서 온 그 바벨론에 망하게 하고 네 자식 중에 그 나라 왕을 섬기는 환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히스기야는 이 일이 저쪽 39장 5절 보시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내 살아 생전에 안 일어나면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가 여기까지 갈 수는 없는 자리에 가죠. 2. 이사야 1장에서의 39장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배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하나님의 이 통분하심, 이 안타까우심, 분노, 이스라엘의 무지, 거부, 들어도 모르는, 봐도 모르는, 그래서 멸망이 약속된, 심판이 약속된, 그리고 마지막에 어쩌면 희망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예루살렘을 구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편들 수 있다는 걸 보고도 넘어가는, 망하는 그런 경험을 한 당사자가 배신하는 이 전제 속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읽으면 하나도 앞뒤가 맞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쉽게 히스기야라는 왕은 도대체 왜 등장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자기 자식을 몰록에게 바친, 이방 우산에게 산채로 제물로 바친 왕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아들에게서 히스기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희한한 일이고,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그는 또 할아버지를 따라서, 손자는 할아버지를 닮는다, 아버지의 유전자는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아주 나라를 망쳐버리고 맙니다. 이런 불연속,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의 기록들을 유대인들이 가지는 민족적 자존심을 위한 신화, 극화된 과장, 어느 민족이나 가지는 그 자존심을 세우려는 억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가치가 있다면 이스라엘이 지켜왔던 율법의 가치 정도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싶은 것은 역사에 이미 나타났듯이, 역사가 연속성을 가지지 않듯이, 모순과 역전이 있듯이 하나님이 있다. 역사를 움직이는 모든 존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법칙, 노력하고 성과를 내고 능력에 관한 것이고 경쟁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궁극적인 권세자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하시며 이렇게 뛰어드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적, 현실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현실을 설명하는 일에 중간중간 말이 안 되는 말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은 왜 그랬는지, 어떻게 된 건지, 마음에 콱 그 말이 와 닿았어. 그 전에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걸요? 그때는 문이 열리지 않아서 기억조차 없었죠. 하나님의 성실하신 역사와 두드리심이 그날, 우리가 문이 열린 날, 눈이 뜨인 날, 가슴에 와 닿은 날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열심히 일한 날들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힌 것은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런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자랑과 영광과 복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현실과 여기까지 온 역사를 이해하는데 둘을 연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욥기 38장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38장 전까지 욥은 이런 일에 묶입니다. 그는 완전한 신앙인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고난에 붙잡힙니다. 자식들이 다 죽고 재물 다 약탈당하고 본인은 병듭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는 틀림없이 뭔가 잘못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시는 거다. 회개해라. 욥의 대답은 이겁니다. 난 벌받을 짓을 한 적이 없다. 너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 봐도 너 벌받을 소리다. 그런 것은 벌받을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논쟁을 37장까지 하고 친구들은 입을 다뭅니다. 친구들이 제시한 모든 것에 욥이 걸린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이 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채점하고 심사하고 논평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존재를 만드셨고 그 존재를 완성하시는 과정에 뛰어드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그 방법들, 요소들 노력해야 얻고 심어야 거두고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고 한술밥에 한술밥 맞죠? 한술밥이 맞냐고 그랬어요. 뒤는 나도 알아요. 한술밥에 배부르랴 티끌 모아 태산 이런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며 그 법칙을 만든 자로서 그 법칙 위에 있다. 그것들이 다 내 손 안에 있고 그 원칙들이 다 너희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만들어가는 나의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틀립니다. 그 법칙이 전부가 됩니다. 욥기의 가치는 그 법칙 아래 묶인 것이 전부인 인간으로 인간 가치를 낮추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는 긍정적인 승리, 명예,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덕을 지키면 영광스러운 것은 못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가지는 상대적 영광입니다. 도덕을 지키면 생명이 생기거나 사랑이 생기거나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행복이 생기지 않습니다. 도덕은 행복을, 생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시비는 걸어도 하나의 눈금이 되기는 해도 그것이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지도가 길을 가르쳐 주죠. 그러나 여러분을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상대적인 자랑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못한 걸 나는 했죠. 그 한 게 죄 안 짓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이지 더 나아가서 필요한 걸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법칙도 여러분 심으시고 땀 흘리시고 걸으셔도 행복과 생명과 영광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게 욥기의 증언입니다. 그건 하나님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핍절함이, 우리의 결함이, 누구는 가졌는데 못 가진 결함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면 당연히 만족해야 된다는 자리에 와서도 없다는 것을, 그걸 만들 수 없다는 것에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그 결핍,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으로의 타협, 축소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의 소극적인 일하심과 적극적인 일하심을 동시에 우리의 생애 속에, 인류 역사 속에, 모든 경우 속에 살아계셔서 함께 개입하여 일하십니다. 그게 폭풍우 가운데서 오셔서 이렇게 묻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꾸짖는 것 아닙니다. 너는 다른 존재다. 너는 더 일어서라. 쫄쫄매지 마라. 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기로 하시죠.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해요. 내 아들아. 아버지, 저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제가 아들일 수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무슨 소리냐? 내 아들이 돌아왔다. 소잡아라. 그래서 저는 육류만 먹습니다. 콩나물 볶아라. 콩나물은 볶지 않죠. 콩나물 뭐라 그래요? 묻혀라. 그딴 소리는 안 합니다. 성경은. 송아지 잡아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당연히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겠죠. 원칙이 무너지는데요. 맏아들이 그 소리 합니다.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의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유진 피터슨의 표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동생이라고 말하기도 거부한 것이랍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동생이 돌아오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동생이 나오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자, 원칙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때문에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걸까요? 열심히 순종해야 되는 걸까요? 진탕 만탕하고 돌아와도 된다면. 마태복음 20장에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째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원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원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원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원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중요한 비유죠. 원칙을 지키십니다. 원칙보다 더 하십니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더하는 걸 하지 말자고요. 그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입니까? 그럼 먼저 온 것이 무슨 유익이겠는가? 유익이 있죠. 나중 온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시간 일하고 똑같이 받으면 얼마나 좋으냐고. 나는 오늘 굶는 줄 알았어. 나 오후 5시에 보름 받았어. 점심도 굶고 집에 빈손으로 가서 가족 다 굶을 줄 알았어. 내일 나올 힘도 없었어. 그때 부름을 받았어. 순종하고 사는 것은 속박되는 것도 자유를 제한받는 것도 결단코 아닙니다. 영광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실력을 보십시오. 선택의 폭을 보십시오. 망가지고 허비하고 스스로 과장하는 것, 과장과 가장, 기만하는 것 외에 무슨 선택이 있습니까? 다 헛고생이죠. 졸면 죽죠. 예수를 믿으면 알게 됩니다. 자주 쓰는 표현이죠. 저도 망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담으시려고 하면 쪽박에 생수를 담으시며 굶은 식구들 속에 웃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사랑할 수 있으며 양보할 수 있으며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빼앗아올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열심히 안 산다고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이 영광을, 명예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은 새벽부터 와서 일하셔야 됩니다. 보상받는 일, 안심과 자랑 속에 있습니다. 마다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네가 잡아먹고 싶을 때 잡아먹어라. 저랑 식사 약속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법칙, 그 모든 조건, 우리가 아는 이해, 우리가 기대하는 상상보다 당연히 위에 계십니다. 뭐든지 그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내 아들아 무슨 소리냐? 나는 네 아버지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천둥같이 깨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매일이 매일이 그렇습니다. 욥기 40장에 가면 이 문제에 관한 욥기에서의 하나님의 지적이 동일한 지금 우리가 문제 삼았던 누가복음 15장, 마태복음 20장에 나왔던 이 문제를 4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욥기 40장 6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야? 네 이해, 네 능력 안에 나를 묶겠다고? 그걸로 담아지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거라고? 무슨 소리냐? 네가 옳다 하려고 나를 그르다고 하겠느냐? 내가 원칙을 깬다고? 원칙을 풍성하게 하는 일한다. 내가 창조주란다. 내가 네 아버지란다. 이것만 해주시면 다시는 소원하지 않겠어요. 무슨 소리냐?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라. 내가 네가 달래는 건 뭐든지 해주고 네가 달래지 않은 것도 줄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기억해야 할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남포교회에 와서 이 설교를 들으시니는 신문지 옆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냉장고 문짝에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누굴까요? 내 백성이겠죠?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를 위로하라 하셨으니 처음에 너희와 두 번째 너희는 같은지 다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거든요.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뭐였죠? 역사, 현실, 운명, 절망, 심판, 비극, 낙담, 사필귀정, 인과응보 아니었나요? 거기다 하는 겁니다. 너희 실패들아, 너희 비극들아, 너희 절망들아, 너희 인과응보, 사필귀정,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너희들 목소리 높이지 마라. 너희들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궁극적 권위 아니다. 너희들 내 손에 있다. 너희들 내 백성 잘못했을 때 찾아가서 꾸짖을 때 너희가 끝인 것까지 악쓰지 마라. 너 죽여버린다. 2부 때도 아멘 안 했어요. 한심한 것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더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둥같이 매일 말씀하시고 붙잡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고. 명예롭지 않은 길로 가지 말라고. 명예로우라고. 배우라고. 너희 결국 실패하지 않는다고.
3절에 오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가마다 도드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광야야 사막아 재앙아 심판아 비극아 고개를 낮춰라. 너 허리를 굽혀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가려고 한다. 너희들이 웅덩이 막아라. 너희들이 구멍난 곳에 엎드려 길을 평탄케 하라. 고난아 심통아 비극아 허리를 숙여라. 납작 엎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야 하나. 로마서 8장 밤낮 읽으면서도 그 스케일을 모르시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이런 역사적 배경을 두고 하는 말인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두고 인류의 지난 5000년의 역사를 두고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내주셨다는 것은 이렇게 와서 선언하시고 천둥 우레로 찾아오시고 내 아들아 라고 고함 지르시니가 구체적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일하신 역사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하신 하나님 또 그리하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예수 안에서 역사에 고정된 변개시킬 수 없는 증언이 된 그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그 손에 있음을 마음껏 소리쳐도 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걷는 인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선언하는 것은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요? 무엇이 그것을 방해할 수 있으며 그것을 꺾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찾아오시는 능력을 예수 안에서 보았으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줄 아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겐 다만 승리만 있는 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